강원 화천 정산구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아령 씨. 성여고는 8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어요. 네. 자, 주심의 일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충북 예성여고, 화면 오른쪽에 강원 화천 정산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세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세빈 슈팅!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스코어는 1대0. 자, 굉장히 가볍게 찼어요. 네, 보고 찼습니다. 네. 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전성훈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할 수도 없고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네, 17세 대표로서 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서로가 부담이었지만 아주 잘 넣었습니다. 자,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시킨 안세빈. 그리고 네, 저 앞박 속에서도 패스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 자,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네. 접어놓고요, 슈팅! 골포스트를 봤습니다. 세컨볼 슈팅! 골! 한다인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2대0. 자, 결국에는 이 화천이 정말 매섭게 공격을 퍼부었는데, 아, 준비된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닭공대 티키타카를 기대했었는데 네, 예성여고는 어떤 닭공적인 빠른 축구 구사를 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천 정상고 팀은 티키타카,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압박이 거센 상황 속에서도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서 빠져나왔던 화천이었고요. 네. 결국에는 한다인 선수의 추가 득점까지. 자, 스코어는 2대0. 자, 예성여고는 이제 조금 강하게 과감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권무진 감독이 어떤 연구원수를 생각하고 있을 까지 붙어주고 있는 예성여고 선수들이고요. 자, 앞쪽으로 온사이드예요. 자, 마지막 태클. 하지만 볼은 살아있습니다. 접어놓고요, 오른발 슈팅! 골! 네. 세기 골을 기록하는 화천 정상고입니다. 화천 정상고 세기 골. 네, 그 주인공은 김명진. 자, 김명진 선수가 달려와서 제 김유미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또 나눴고요. 와, 떨지도 않고 정말 여유가 있네요. 네. 얄미울 정도로 잘 쳤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우선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공간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태클이, 자, 굉장히 화천에게는 행운의 장면이었습니다. 태클이 있었지만 곧바로 이제 또 선수 본인에게 흘러갔고요. 여기서 마지막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 짓는 김명진. 운마저 또 예성여고를 등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유미 감독과 뜨거운 포옹의 공격은 살아있습니다. 자, 반대편 길게 잘 바라봤습니다. 장선우. 장선우 원거리 슈팅! 자,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충북 예성여고와 화천 정산고의 경기. 자, 4강전에서 화천 정산고가 결국에는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경기는 우리